여자들이 성공하려면 여자의 말을 조심해라. 야, 내부에 저기 있네. 여자끼리. 아, 처음에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처음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그 PD 직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PD를 하려고 가서 이제 교육을 막 받으면서 보니까 너무 PD들은 다 모자 쓰고 밤에 밤새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여자 PD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멋부리는 걸 막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 저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겁이 확 나더라고. 가서 이제 실제 막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옆에 쇼호스트들은 보니까 다 분칠하고 한번 쓰고 와가지고 말만 하고 나가는데 연봉도 다보다 많이 받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쇼호스트로 바꿨어요. 퇴사를 하고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회사 안에 PD였던 사람들은 제 PD 애들 여자애들 구질구질하다고 나갔다며 이러고 쇼호스트들은 우리 일이 만만해? 아무나 해? 또 약간 이런 싸늘한 반응인 거예요. 저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사실 좀 약간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막 20대 중반 이럴 때인데 막 어떻게든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저만 방송 경험이 없고 다 뭐 연기 전공한 친구, 뭐 지방에서 아나운서 하던 친구, 어렸을 때부터 리포터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 다 방송을 좀 한다면 하는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 뭐 나는 뭐를 입으면 좋을까? 뭐 제가 어느 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는 키도 크고 약간 목소리도 보이시하니까 너는 약간 그 남자 같은 스타일로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머리를 일단 딱 잘라. 그리고 화장을 좀 약하게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수트 같은 걸 입고 로퍼를 딱 신는 거야. 너무 멋있겠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멋있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머릿속으로 그려본 모습으로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또 그 카메라 테스트 하는데 그리고 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 무슨 반짝이 쫄쫄이 원피스 다 입고 무슨 와인잔 손잡이 같은 하이힐 신고 다 그러고 온 거예요. 속눈썹 이렇게 12mm짜리 막 붙이고. 어쨌든 갔더니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초반에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한 2,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다녀봐도 딱히 저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저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직군에 있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다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연기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다 여자만 있으니까. 이 몸속에 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앞에 다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질투. 근데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 잘 살면요. 좋아는 하지만 배는 아파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얘, 너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봐. 너 돌아오는 거 배신밖에 없어. 남자들은 쪼아줘야 돼. 그리고 아니. 돈을 팍팍 써줘야 나가서 돈 벌어와.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씩 가서 백을 저질러. 명품을 사는 거야. 그래, 정신 차리고 나쁜 짓 안 해. 우리는 우습지만 또 거기 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애가 가서 저질르잖아요. 하나 명품을 사갖고. 진짜 그런 거 안 들던 친구인데 갑자기 명품을 들고 왔어요. 이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우리 남편 요새 조금 이상해. 넥타이도 신경 쓴다. 너 그거 100%야. 너 100%야. 내 직감이 100%야. 너 빨리 조사해봐. 어떻게 조사? 내가 소개해줄까? 야, 우리 둘이 쫓아가 볼래? 괜히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자적은 여자인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정말 금보라 마다님 말이 맞는 네. 게요. 실제 제가 한 다섯 커플, 이혼한 커플 뒤엔 이혼한 사람이 배우에서 조정한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섯 이렇게, 커플이죠? 많은 건 그냥 다섯 커플입니다. 다섯 커플,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예요. 네.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금슬이 좋은 걸 보니까 썩 같이 아동복을 하는데, 동업을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다 이제 무심코 이쪽 시어머니가 한 얘기, 아, 아직 우리 애가 없어, 걱정이야, 이 말을 듣고는 계속 야, 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착한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랑 동업을 하고 하면서 그 친구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시댁에 올라오는 것도 안 올라오게 되고 너도 실력 행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썩 자기가 부부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자기의 그 분풀이를 다른 사람 잘 사는 커플들을 무너뜨려서 행복을 느끼는 사악한 여자들이 꼬이 있어요. 아니. 제가 사악한 남자거든요. 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네. 어, 나도 네. 여기 무너뜨리고 싶어. 어. 내가 그럼 이제, 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불편해 죽겠어. 국민금슬이야. 그러니까. 좀 국민금슬. 그래서 이제 그 여 박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홍 기자가 어제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아냐. 오. 제가 알거든요. 어. 아리따운 아가씨랑 골프를 쳤단 아, 말이에요. 했어요? 네. 많은 분. 홍 박사님 전문이군요. 아, 전문은 아닌데 딱 저한테 이제 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셨어요. 굳이 얘기하셨어요. 아, 그, 아, 네. 배가 아프잖아요. 대본에 없는 대본에 대본에 있는 소리 안 해서 부부가 넷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현명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차이예요. 들어봅시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건 딱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한 문장님은 그렇게 안 치세요. 네. 가끔 저도 골프 라운딩 갈 때면 여성이랑 동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왜 내 남편 갖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형은 쪼잔한 남자 내가 거기는 100% 여자. 제가 바보된 거니까. 아, 다음은 계실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여기서는 젊지 않게 집사람이 대응을 했지만 실제 집에서는 엄청 깎였어요. 사실적이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아니, 예. 이렇게 부부들끼리 친한데 사람이 그걸 고자질을 있는 것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말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게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하는 관계가 고부관계죠. 그렇죠. 역시 여자와 그렇죠. 여자 사이잖아요. 그렇죠. 고부관계에서 좀 내가 말을 고지 고대로 들었다가 난처해진 경우가 혹시 있나요? 임세영 마담님은 또 저희 집이 또 제가 하필 맏며느리여가지고. 아하. 근데 명절에 항상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시면 저희 집은 약간 좀 독특하게 명절 전날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아하. 그리고 아침에 다 같이 예배를 보고 헤어져요. 아. 하필 이제 추석 때쯤 되면 제가 옷을 주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을 겨울에 샘플이 정말 많이 쌓여요 집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에 어머님이 오시면 주무시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어느 날 샘플이 쌓이다 도저히 여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남편한테 방이 샘플 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어머님 오시면 어디서 주무시지? 아, 거실에서 주무시라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서 주무시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 거예요. 어머님 거실에서 주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럼 어떻게 집 앞에 여기 앞에 호텔을 잡아드려야 되나? 아, 그 좋은 생각이네.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또 어떡하지? 막 이랬더니 아 내가 엄마한테 어쨌든 뭐 의견 한번 물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의견을 물어본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말란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전화를 해서 보니까 집에 그 세영 씨가 가져온 샘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에서 잠을 못 자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영 씨가 그러는데 집 앞에 호텔을 잡아준대. 엄마 좋지. 씨가 그러는데요. 엄마 좋지. 딱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집 앞에 그러면 호텔을 일단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한 2, 3주쯤 후에 저희 시동생이 저희 동네에서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이제 형님한테 동네 왔을 때 전화한다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동생이 근처에 왔다고 하니까 나가서 다 같이 이제 맥주를 한잔 하는데 시동생 말이 아, 형수님 이번에 저희 힘들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저희가 가족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왜? 거예요. 그래서 아, 가족회의를 왜 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들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호텔에 지금 그래 그 걔네가 지금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안 가야 그렇죠. 써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 눈치 없이 걔네 집에 가서 자꾸 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죄송한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너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이렇게 되면 더 어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샘플을 호텔로 옮겨. 아, 샘플을 호텔로 옮겨.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나름인 게 어머니가 네. 좋다 한 게 좋다 이거라. 왜? 받아보잖아요. 엄마가 그런 게 한 번도 못 봤네, 나는. 그러니까 남자가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남자 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아들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또 피가 섞였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피가 안 섞인 사람하고 관계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한번 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잘 필요하다는 거죠. 꼬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고부 간의 갈등에 남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이 1번이 뭐냐. 끼지 마라 이래. 강성범 씨는 낀 기억이 있다면서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되게 잘해요. 김치도 잘 담그고 뭘 해도 되게 잘해요. 오, 정말 당신 식당에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잘하는데 앞에 칭찬이 이상하다. 꼭 물김치만큼은 엄마한테 받아 먹었어요, 제가. 집사람이 엄마한테 아, 물김치만큼은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잘하겠는데 물김치는 어머니 좀 해주세요라고 항상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엄마 물김치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오자마자 이것을 딱 갖고 오는데 그리고 밥에다가 그 말아서 막 먹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장일이 바쁘 시장일이 바쁘셔가지고 김치를 한 두 번 못 보내주셨어요. 나 김치는 물김치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당신이 한번 해보지 엄마한테 자꾸 이거 하느냐 엄마 힘든데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당신의 그치. 자존심인가요 물김치는 어머니 생각에 이 물김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들한테 맛있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물김치를 당신한테 해줘버리면 어머니는 그 빈 마음 비는 걸 어떻게 당신이 감당하냐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계속 받아먹었던 건데 어머니가 안 주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만 해주라 물김치를. 그랬더니 잘하신다니까. 내가 뭐 실력 관리 한번 할까 그러더니 장을 이만큼 막았고 당근에 배썰었고 배추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먹고 싶지. 근데 줘서 딱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 아 진짜.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정말 자신 있게 해줬는데 말이 없으니까 왜 맛없어? 그러길래 정말 맛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맛이 없는 걸 어떻게 아무 밍밍해요. 그래서 되게 맹숭맹숭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2, 3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익어야 된다. 물김치는 좀 익어야 돼요. 아, 맞다. 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3일인가 있다가 먹었어요. 똑같아. 말을 해, 말을. 이제 더 얘기하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 방송 볼 때 어디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